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그 두피 문신, SMP라고 하죠. 그 스카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 그 두피 문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피 문신은 왜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해주세요. 두피 문신은 이제 머리카락을 흉내낸 문신인데요. 탈모 부위를 효과적으로 가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영구 흑채라고 할 수 있죠. 흑채 물론 굉장히 좋은 도구고 우리가 탈모인 분들이 그 머리 두피를 좀 가리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단점들도 있잖아요. 이게 좀 뭐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땀에 젖거나 손에 묻거나 할까봐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두피를 어둡게 직접 함으로써 그런 불편함도 줄이면서 흑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치료법이고요. 물론 두피 문신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뭐 삭발한 분들은 정말 뭐 두피 문신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치료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들과 같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 바늘 없이 하는 레이저 SMP 두피 문신이랑 바늘로 하는 두피 문신 그리고 이제 일반 샵에서 많이 하는 이제 반영구 시술인데 네. 이게 뭐 시술 방법이라든지 통증, 뭐 시간, 효과 이런 게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시술하는 선생님들마다 뭐 장비마다 당연히 다 차이는 디테일은 있어요. 똑같은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장비의 차이, 기술의 차이, 시술인의 차이, 그 다음에 탈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바늘을 이용한 문신 방법이 있고요. 물론 그 바늘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늘로 두피에 조그만한 상처를 만든 후에 진피로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이죠.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저희가 그 최초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압력을 사용해서 그 두피 피부 밑에 그 색소를 분사시키는 레이저 두피 문신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레이저 두피 문신 같은 경우는 저희 디지털로 모든 것이 세팅되기 때문에 깊이라든가 이런 그 압력이라든가 분사되는 빈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균일한 결과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장비를 쓰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흉터 같은 데는 조금 울퉁불퉁한 곳의 시술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바늘 두피 문신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환자분 두피에 맞게 이분의 두피의 경도라든가 각도라든가 울퉁불퉁한 정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얻은 것이 좋겠다라고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시행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바늘로 하는 두피 문신은 표피에 가볍게 상처를 냅니다. 약간 주입을 하면 피부가 다치고 색소만 남아서 이게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작은 점, 도트로 보이는 거고요. 레이저 두피 문신은 바깥에 만들진 않아요. 상처를 압력으로 쏴서 넣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를 직접 환자분 두피에 쏘는 게 아니고요. 기계 안에서 저희가 물방울을 레이저로 쏘았을 때 물방울이 완전히 파쇄되면서 압력이 강한 압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을 이용해서 색소를 머금고 있는 막을 탁 쳐요. 강한 압력으로 치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색소가 분사가 되면서 관통해서 피부 진피 안으로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바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기 때문에 뭐 출혈도 적고 통증도 적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감염에도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구멍이 없기 때문에 뭐 병균이 침입하거나 할 찬스가 많이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어떤 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였어요. 어떤 회사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저희를 찾아왔었는데 실제로 상용화되기는 되게 어렵고 근데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 하니까 제가 이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여러 번의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임상에 도입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 손도 좀 더 많이 가는 단점은 아직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만으로도 적절하게 썼을 때는 일반 바늘로 하는 문신보다 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통증도 적고 또 균일하게 그 시술자가 피로가 있을 때도 우리가 일관되게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발전시키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제 두피 문신은 정수리랑 이제 삭발하신 분들 민머리 그리고 이제 헤어라인 그리고 흉터 이제 뭐 모발이 후에 흉터라든지 일반 흉터 커버하는 목적으로도 하는데 각
시술마다 좀 시술하는 방법의 차이는 혹시 있을까요? 민머리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만드는 도트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야 자연스러워요. 반면에 그냥 일반 정수리 탈모, 머리가 기른 상태에서 탈모는 너무 작은 도트로 저희가 만들게 되면 환자분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약간 도트를 진하게 혹은 크게 들어갈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두피문신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시커멓게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두피문신도 한계가 있는 시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2D인데 3D 효과를 낼 수는 없어요. 이게 입체감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기대하실 때는 좀 더 진하기를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진하게 하면은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환자분이 실제로 원하시는 것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디까지 만들어도 부자연스럽지 않을지를 이거는 물론 시술 부위에도 차이가 있고요. 정수리 또는 민머리일 때 그리고 헤어라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흉터에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술 방법에 다 차이가 있고요. 헤어라인 부분에 있어서 두피문신은 사실 저희는 모발 이식을 같이 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문신보다 당연히 머리카락이 더 낫습니다. 머리카락 진짜 머리카락이니까요. 근데 모발이식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피문신 헤어라인에 할 때는 아주 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머리가 없는 맨들맨들한 분들의 헤어라인을 문신으로만 구현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잔머리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잔머리가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좀 우리가 두피문신으로 사이사이를 좀 깨알같이 채워주면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죠. 그 도트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는 게 관건이거든요. 헤어라인 쪽 거기 도트가 크거나 아니면은 너무 진하거나 하면은 눈에 띄기 때문에 헤어라인 시술은 그래서 레이저 두피문신이 아주 잘 어울리는 시술 부위 중 하나죠. 두피문신은 현재까지는 지금 의료법 논란이 좀 있죠. 그런데 탈모에 있어서의 두피문신은 병원에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두피문신 샵들의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탈모 때문에 두피문신을 받는 분은 탈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시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탈모약 먹으면은 고자가 돼. 모발이식 받으면 흉터가 생겨서 거기 큰일 나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을 환자분한테 보여주시면서 약간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피문신만이 탈모의 모든 것이야,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탈모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돼도 사실 힘들 경우가 있어요. 두피문신, 탈모약, 모발이식을 다 해도 커버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걸 두피문신으로만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탈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탈모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파악이 일단 먼저 돼야 되거든요. 진단이 잘 돼야 일단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시술만 하는 병원에서는 혹은 시술샵에서는 자꾸 그것만을 하려고 해요. 뭐 비절개만 하는 병원은 이제 비절개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고 두피문신만 하는 곳은 두피문신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탈모의 전체적인 상태를 만약에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두피문신 샵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거는 다 안 되고 두피문신만 해야 되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고객 환자분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탈모가 많이 진행됐을 때 문신만 남아있을 때 과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려는 된 건지 의논은 된 건지 이해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시술은 설사 샵에 가서 받으실 수 있을지언정 탈모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계획은 꼭 의사 선생님이랑 세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가능하면 그리고 두피문신까지 할 수 있는 병원이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헤어라인 쪽에 내리는 문신을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진하고 좀 어색하고 사람들이 여기 다 여기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머리를 빡빡하셨는데 여기만 길러서 이렇게 가리셨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헤어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앞쪽을 채우는 모발이식을 저한테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분이 앞으로 진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할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실지 탈모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그거에 맞는 시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술 기술이 뛰어난 곳 그리고 탈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난 곳 이런 곳을 찾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문신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두피문신 샵 같은 데서는 사실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제 받으셨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근데 지우는 거는 이게 병원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비의료인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지우는데 지우는 비용이 사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술을 하셨다가 이걸 지우기 위해서 시술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시술은 한 번에 딱 지우게 지우시듯이 지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지워야 돼. 두피 손상도 없고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할 때 지우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펜과 지우개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좀 마음껏 시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문신 제거 레이저를 할 수 있는 곳,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늘 두피 문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